여러분은 힘들거나 아플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가족이죠. 가족들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드라마 속 장면을 함께 보고 그 안에 나오는 한국어 표현을 배워보는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 오늘의 장면 함께 보시죠. 얀, 무슨 연기예요? 와플이요. 나 다 태워 먹었어요. 어쩌다가?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녀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너라고 하면 저는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 만큼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무슨 상관? 이미 멋있는데, 좋아 보이는데. 얀이 이렇게 용기 내서 한국 온 것부터가 최소한 나는 그래요. 그걸 모르면 그 여자가 바본 거지. 기억이 많이 없음 어때? 요만한 기억 때문에 지금 만났고 다시 만나고부터 더 많이 싸우면 되는 거지. 우리도 벌써 이만큼은 싸웠는데. 아닌가? 더 싸웠나? 그건 나도 하영이 말에 동감하는 바이며, 거기다 하나만 더 할게. 수트. 어우, 좋네. 야는 가족이 어떻게 돼? 저 어머니랑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요. 아, 그 와플 만들어주시던 할머니? 네, 할머니가 와플 만드시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할머니랑 같이 와플 만드는 재료 사러 가고 그랬었어요. 하영아, 셔츠 하나만 갖다 줘. 뭘로? 아무거나. 셔츠가 은근 이쁜데요? 차이나 카라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게 아닌데, 그치 하영아? 어? 얀이 만두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얀의 할머니는 와플 만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가족 소개하기입니다. 가족을 부르는 이름을 먼저 공부하고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휴가 때 뭐 했어요? 낚시를 하러 갔어요. 누구하고 갔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주원 씨는 낚시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정말 좋아하세요. 안나 씨, 이 사진 좀 보세요. 우와, 물고기가 정말 커요. 아, 저도 낚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같이 가요. 주원 씨와 안나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게요. 주원 씨는 휴가 때 뭐 했어요? 네, 낚시를 하러 갔어요. 주원 씨는 혼자 갔어요? 아니죠?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맞아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오늘 중요한 표현을 배우기 전에 먼저 가족을 부르는 이름을 알아볼까요? 여기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오빠입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요. 언니예요. 이 사람은 저보다 어려요. 동생입니다. 제가 남자예요. 그러면 오빠, 언니를 사용하지 않아요. 형, 누나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에는 가족을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다음에 더 알아볼게요. 그럼 계속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주원 씨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낚시를 좋아해요?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정말 좋아하세요.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세요. 할아버지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라고 말해요. 께서는 이, 가의 높임말이에요. 한국어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주어가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면 주어 뒤에 께서를 사용해요. 다시 주원 씨의 이야기를 보면 좋아해요가 아니고 좋아하세요를 사용했어요. 좋아하세요는 좋아해요의 높임말이에요. 동사나 형용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세요. 받침이 없으면 세요가 옵니다. 이번에는 높임말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할아버지, 책, 읽다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세요. 읽다는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노래, 부르다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세요. 부르다처럼 받침으로 끝나지 않는 동사는 부르세요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연습할까요? 할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세요. 선생님께서 뭐 하세요?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세요. 할머니께서 뭐 하세요? 할머니께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세요. 자, 우리 다시
안나 주원의 처음 대화를 생각해 볼까요? 주원 씨는 휴가 때 뭐 했어요? 낚시를 하러 갔어요. 맞아요. 여기에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으러. 러는 뒤에 가다. 오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커피숍에 자주 가요? 저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요. 커피숍에 친구를 만나러 가요. 이렇게 으러, 러를 사용해서 커피숍에 가는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러를 사용하고 동사에 받침이 없으면 러를 사용합니다. 으러와 러 문법을 유의하면서 예문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버지께서 낚시하러 가세요. 한국어를 배우러 세종학당에 왔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 오늘 한국어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부르는 이름과 높임말, 그리고 으러, 러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공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휴가 때 뭐 했어요? 낚시를 하러 갔어요. 누구하고 갔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주원 씨는 낚시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정말 좋아하세요. 안나 씨, 이 사진 좀 보세요. 우와, 물고기가 정말 커요. 아, 저도 낚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같이 가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가기로 했는데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얀, 무슨 연기예요? 와플이요. 나 다 태워먹었어요. 어쩌다가?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녀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너라고 하면 저는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 만큼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무슨 상관? 이미 멋있는데, 좋아 보이는데. 얀이 이렇게 용기 내서 한국 온 것부터가 최소한 나는 그래요. 그걸 모르면 그 여자가 바본 거지. 기억이 많이 없으면 어때? 요만한 기억 때문에 지금 만났고 다시 만나고부터 더 많이 싸우면 되는 거지. 우리도 벌써 이만큼은 싸웠는데. 아닌가? 더 싸웠나? 그건 나도 하영이 말에 동감하는 바이며, 거기다 하나만 더 할게. 수트. 어우, 좋네. 야는 가족이 어떻게 돼? 저 어머니랑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요. 아, 그 와플 만들어주시던 할머니? 네. 할머니가 와플 만드시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할머니랑 같이 와플 만드는 재료 사러 가고 그랬었어요.